오, 시원하다.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. 잡채 먹으러 왔습니다. 잡채를 해놨다 그래놓고. 계세요. 들어오라는데요. 당분간은 병원에 안 와도 된다 그래요? 병원에 가. 이게 무슨 잡채입니까? 네? 이름이 뭐예요? 그냥 잡채. 그냥. 네, 그냥 잡채. 대한민국식 잡채입니까? 충청도식. 아, 네. 아, 대한민국. 충청도식. 괜찮아? 괜찮아요. 이게 금방 넣은 게 뭐죠? 기름? 참기름이요. 들기름을 안 넣고 참기름을? 아니요, 참기름 넣어요. 우리 여기 사람들은 들기름을 더 잘 먹는데. 아, 근데 강원도 사람들은 잡채에는 참기름 넣어요. 아니요, 들기름 넣어요. 이래. 충청도식 잡채. 지금 충청도식 잡채를 만들고 있습니다. 참기름이 들어갔어요. 네, 근데 사람 얼굴은 찍으면 안 되니까 이제 잡채만 찍어요. 잡채가 라면 끓여 먹는 게 사람들이 제일 잘 본다니. 뭐 비싼 거 이런 거 먹는 것보다도 그냥 우리들 살아가는 일상. 네, 막 무슨 뭐 영화나 드라마처럼 막 연출해 갖고 뭐 그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좋잖아요. 사람 살아가는 모습. 여기 깨 좀 치면서요. 알 알 깨 조금 말고 깨. 통깨? 응. 통깨 없어요? 아 냉장고 어디 있나 본데 꺼내기 싫어. 왜 그러십니까? 네?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참 덥게나 참깨인데? 참깨예요. 네, 참깨인데. 아, 대단하신 분이네. 아이고. 좀 많이 넣은 거 같지 않니? 좀 많이 넣은 게 맞죠? 조금. 네, 좀 고소한. 어떻게 손이 많이 나는 걸 해달라고 그러니? 아니 지금 해달라 그랬습니까? 주인만이니? 아니 저도 잡채를 좋아해서 처음부터 간장을 많이 넣으면 좀 짜지니까 간을 보면서 넣어야 돼요. 아, 여기 오시면 잡채를 해달라 그러는구나. 하긴 몸이 불편하셔갖고. 하기가 좀 힘들지. 아니 혼자 있을 때는 해먹기가 조금 번거로운 음식이라서. 혼자 하면 뭐 얼마나 먹겠다고 그걸 하겠어. 그치, 혼자 먹으려고 잡채 하는 사람은 없을걸 대한민국에. 진간장을 좀 넣었으니까 딱 맞다. 좋나요? 혼자 할 때 좋다니까. 아우 설거지가 번거로워 해보면. 설거지가 굉장히 번거로워. 그냥 큰 접시에다가 이제 놓고 먹고, 그리고 이제 그 토스트 식빵으로
젖지를 싹 닦아갖고 먹고, 빵도 먹고. 그리고 설거지하면 되게 편하다니까요. 아, 응. 오세요. 예, 네, 먹읍시다. 잡채입니다. 아니, 그거 접시인데 이거 있잖아. 잡채는 요즘 날 내가 어디 가서 잡채를 봤더라? 시커 찍으세요. 근데 먹게. 정선 농협에 가서 봤나? 잡채 팔던데? 농협 마트에서. 마트에서. 근데 그거 맛없대. 네? 좀 말씀하세요. 어려워하지 마시고. 아빠가 안 먹어도 돼. 이거만 먹으면 돼. 네. 오늘 드세요. 네. 예? 네. 뭐 먹는 게 밖에 없다. 아니, 아, 그러면 뭐, 안, 떨어지 아니, 우리. 아, 진짜. 우리는 농을 안 먹으니까 안 나. 응? 느끼하니까. 기름이 들어간 음식 먹을 때는 뭔가 하나 있어야 돼, 뭔가가. 아, 그죠? 뭔가 하나 있어야 된다니. 감사합니다. 아, 나 진짜를 몰랐는데 요즘 드는 일이 어렵을 거야. 드세요. 아니 드세요. 저는 이거 우리 아들인데 그래서 했는데 해놓고 나는 어떻게 보면 원래 혼자 있으면 잘 먹게 안 돼요. 원래 안 먹어요. 근데 집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이러면 잘 먹지. 아유, 찾아오면 누가 뭐 밥을 해줘야지. 근데 잘 먹는 사람도 있더라, 저쪽 놈에 갔으니까. 예? 아니, 근데 그분은 참 혼자 살아도 뭐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. 이건 뭐요? 뭐, 아, 그래 물김치인데 모르겠어요. 이건 뭐 이런 말 이거 그릇 없나 조금 덜어놓고 먹어야지. 먹다 남기면 안 되잖아. 그릇 털어줘요. 먹다가 남으면 버려. 아니 그 아예 안돼. 숟가락 뜨기 전에 덜어놔야 돼. 물김치를 드는 게 어려울 거야. 아니 드세요. 저는 뭘 꺼냈냐고. 뭘 꺼냈냐고. 예? 뭘 꺼냈냐고. 이거 어렵다. 이거 뭐 이런 말 이거 그릇 없나 조금 덜어놓고 먹어야지. 먹다 남기면 안 되잖아. 그릇 털어줘요. 먹다가 남으면 버려. 아니 그 아예 안돼. 숟가락 뜨기 전에 덜어놔야 돼. 이게 막 손이 커가지고 누가 오면 밥도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런 스타일이 못 돼요. 그럼 난 그렇게 사세요. 나는 그렇게 살 거야. 아우 나 밥도 해주고. 인생을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어. 예? 왜 복잡하게 살아? 그냥 하면은 뭐 밥도 좀 막 해주는데 지금 아이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지. 나 안 해. 예. 요즘에도 서울서 온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집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라 그래. 그냥 손님으로 왔으면 주는 대로 먹는 거야. 진짜 아무것도 없어. 이게 뭐지? 맛있네. 물김치인가? 네. 반찬을 잘 하는구나. 몸이 아파서 안 해서 그렇지. 아 이게 뭘 넣는데 이렇게 시원하면서 매콤하지? 고추 갈아서 먹어요. 빨간 고추를요? 응. 아. 아. 우리 아들이 물김치를 좋아해서 일본에서 이거 하나 해놨어. 아들이 온다고 물김치 담가놨다고요? 먼저 꺼내야 이제.